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느지막하게 나왔습니다. 말 그대로 11시에 나왔는데요. 여기 용두해독장 앞입니다. 여기가 해거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작년에 안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작년, 재작년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 보면은 여기가 그 요트 계류장 있고 용두해독장 있고 요 앞에 펜션 있고 요 주변에서 창고 있는 사이에 많이 나올 때는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인데 올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. 일단 해보아야죠. 자, 그리고 역시 또 저는 가지채비를 또 사용을 합니다. 대략 한 10cm, 한 12cm 정도 이런 정도 가지채비. 자, 이거는 목줄이 3호인데요. 3호를 사용하면 잘 엉키지 않느냐. 예, 요거를 잘 엉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보면은, 이게 나중에 다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예, 제가 낚시 후반부에 예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엉키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, 그거는 후반부에 보여드리고요.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안 올려주네. 용무리 쪽에서는 안 붙더라고요. 안 붙고 지금 이쪽 다시 죽도 바로 이제 뒤편으로 왔는데 거기서는 용무리에서는 몇 마리 붙잡고 자 여기서는 넣자마자 바로 어이구 여기도 많이 컸네요. 이런 정도 수준이 나오네요. 야 놀아. 수심은 대략 여기는 한 8m권 되는데 주변도 잘 나옵니다. 어디 떨어졌어? 저 배는 뭔 배지? 굉장히 바쁜가 봐요 저 배. 아이고 기름이 비싸면 저렇게 안 다니는데? 몰라요. 어디 뭐 불났는가 봐요, 자기 집. 잡았어, 이번에는? 잘. 아우, 왜냐, 커. 사이즈 괜찮다. 어이구, 여기가 사이즈 좋네. 엄청 크다. 아하. 아이고. 됐다, 이제. 먹물 쏘는 거 봐. 색깔 관계없이 다 붙지. 지금은 뭐 고추장도 잘 붙을 거고. 자, 아이고 놓쳤다. 이게 빠지네. 아까부터 계속 빠지는데 뭐 또 뒤집어졌나? 컸는데 이번에도. 이상하게. 용머리, 그러니까 여기 그 죽도를 기점으로 용머리 요 안쪽에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몇 년 지금 해거리를 하는 거야? 아니 이 안쪽으로 그렇지. 그리고 여기는 꾸준히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수문 근처잖아.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는 거야. 어차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에는. 이번에는 크지는 않고. 파란색이 잘 빠지네요. 자, 지금 가지 채비로도 짧게 하면은 쭈꾸미 잡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. 여기는 이제 바닥이 뻘바닥이라 갑오징어는 안 붙습니다. 지금 안 붙고 가끔 이제 수심이 깊은 데는 뻘바닥에도 갑오징어가 붙는데 낮은 수심에서 뻘바닥은 갑오징어는 안 붙고요. 오늘은 좀 이쪽 그 제방 쪽으로 난포방조제를 중심으로 탐사를 해보려고 해요. 전에 많이 나올 때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저 앞에 보이는 바로 이제 카페 쪽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이쪽으로도 죽도 근처 특히 여기 방파제 근처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
굵은 것 같기는 한데. 어차. 오, 크다. 오, 사이즈 좋네, 여기. 오, 사이즈 좋습니다. 응? 사이즈 굵지? 어, 다들 그러네. 어이구, 아따, 어쨌건 더 커요. 원래 남의 떡이 더 커. 아닌데, 그, 큰데, 확실히. 아유, 확실히. 내 눈이 삐뚤어졌나? 예? 남의 떡 아니고. 두 개 채가시오? 어떠. 안 큰데, 그건. 아, 괜찮아요. 두 개. 얼라? 올라. 또 작다, 이번 크다, 작다, 그런다. 응? 아니, 나는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. 여섯 개만. 그리고 형, 여기다 내려줄게요. 여기 저기 뭐여, 그 바늘봉돌에도 끼어 나오네. 그거는 뭐 한다고? 예, 네. 모노레일? 그건가? 오! 모노레일 있어? 잘 붙네, 여기는. 아, 여기는 그 죽도 상하원 바로 뒤인데요. 제가 이제 야간에 그 풀치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. 바로 그 뒤편에 우리가 그 여가 쭉 길게 뻗은 게 있어요. 그 주변에 네, 보면은 이제 갑오징어도 가끔 나오는데 지금 아직 갑오징어는 안 나오고요. 너무 그거 긁고 나온다. 여기서 누가 낚시를 했었구나. 그러니까 애자네. 저 뒤에 애자 붙었네. 오, 크다 진짜. 아, 수박도 사실 호치장이잖아요. 아니, 여기는 진짜 크다. 아따. 응? 이거 봐. 허허, 참. 오호, 이제 막 나와? 아니, 빠졌어? 빠진 건 얘기하지 마. 저기 압수야, 압수. 아이고. 거기가 보인다. 여기는 그러니까 바짝 붙는 게 자, 이 위치가요. 저 죽도에서 하다가 남포 방조제 중간 정도로 들어왔어요. 수문에서 상하원에 있는 죽도 중간인데요. 가해를 바짝 붙이니까 우리가 해루질 할 때 보면 여기가 쭈꾸미가 좀 보여요. 그런데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. 굉장히 크네요. 아니, 아니 엄청 큰 것만 나오냐고. 이렇게 아따, 이거 뭐 얘는 왜 뱅글뱅글 돌아? 응? 근데 나는 왜 작은 것만 나오냐고. 다 큰 거 나오는데. 어제 뭘 잘못 먹었나? 어쩐 일이요? 쭈꾸미 보고요? 저를 거부하는데요, 오늘? 큰 거, 아니, 지금 쪼라하니 큰 거 나왔잖아요. 저만 작은 거 나오잖아. 아,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. 아이고. 뭔 말이오. 아, 나는 잡동이 됐는데. 잡았잖아요, 아까 큰 거. 이게, 에이, 다 잡아놓고. 아니, 아이고, 나 죽겠네. 말 안 해. 담배 안 피니까 손이 우선 안 떨리잖아요, 성식이는. 뭔 소리요? 아니, 그거 무슨 상관 있다고, 형, 아니, 지금. 우리는 손 떨려가지고 안 돼. 헤헤. 국장님도 손 안 떨리니까 살졌잖아. 그런 거요? 어. 참. 아니, 저기, 낚시 오면은 딱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, 어떻게 돼서. 자, 이 위치가요. 지금 남포 이렇게 제 방이에요. 앞에 수문이 있고, 그 앞에 카페가 있고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죠. 불형서 이쪽 제 방 안쪽에서 워킹이 가능합니다. 여기는 워킹도 잘 나와요.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 여기로 오는데 최근에 테트라를 해놓기 때문에 안 왔는데
최근에도 그냥 또 와가지고 저 사이에서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워킹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. 천북, 보령권에서는 천북에서 좀 잡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남포방조제,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가 좀 있긴 있어요. 있는데 비교적 좀 핫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이즈가 좀 돼 보입니다. 멀리 가서 붙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도 남포방조제 사이즈가 이 정도 되네요. 문어는 안 찍혀 나오네. 자, 이제 남포방조제에서, 그러니까 용물에서부터 남포방조제까지 쭉 올랐는데, 제법 나오는 쪽이, 용물이 쪽은 안 나왔고요. 몇 마리 안 나왔고, 그 죽도 상하원 근처가 좀 나왔고요. 뒤편. 그 다음에 이쪽 그 남포방조제에서 좀 나왔습니다. 그리고는 바람이 터져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11시쯤에 나와서, 점심도 못 먹고 또 철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. 또 금방 요즘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자주 나올 겁니다. 나오는 대로 조항 소식 어디 어느 지역에서 잘 나오는 이런 것도 자주 올려드리고요. 제가 그 가지를 매는 거 잘 엉키지 않는 방법은 제가 따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끝. 감사합니다.